그래요. 예, 좋아요. 그래요. 그 입장 물리학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 시작하면 최소한 한 세 번 강의 진행이 돼야 돼요. 입장 물리학은 덩어리가 뭐 한 여섯 덩어리쯤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3년쯤을 해야 돼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얼추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이 끝났어요. 그게 3년 밀어붙였잖아요. 대부분 3년 정도 밀어붙이면 큰 덩어리 하나가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입자 물리학 그 오늘은 조금 소식도 있지만은 좀 의미를 하나하나 의미를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을 이렇게 보면 자연과학이 대부분 그렇지만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한 움큼에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하세요. 포벡타. 포벡타. 예, 포벡타라는 거는 포벡타가 뭘까요? 포벡타. 1, 2, 3, 4. 자, 한번 들으세요. 1, 2, 3, 4. 그니까, 포벡타는 알면 돼요. 사실은. 포벡타만 알면 돼요. 그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이게 포벡타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어느 순간 딱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되면 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위대한가. 그 다음에 인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요. 예, 보통 사람이, 그리고 훈련받지 않는, 4차원 시공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계상은 근사치밖에 아니고, 특히 근사치도, 엄청난 착각을 동반한 근사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예.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학이나 종교에서 그런 비유를 해요. 예를 들면 선악이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비유가 아니고 아주 절대절명의 그 사실로 믿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근데 과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고가도로. 시작하기 전에 그거. 그것만 여기서 꼭 기억했는데. 고가도로가 지금 요즘 많은데, 이렇게, 그거 자꾸 움직이면 내가 그쪽에 자꾸 신경 써요. 그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막 달리잖아요. 이렇게 1층, 2층, 뭐 3층은 넘는데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위에 뜨는 대낮에, 고가도로 밑에도 땅이 있잖아요. 고가도로 밑에도 땅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고가도로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비추면 그 땅 2차원 평면의 땅에 투영된 그림자는 교차하나요, 안 하나요? 좋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2차원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는 교차하나요, 안 하나요? 교차하죠.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요 형들 미친 이렇게 하면 벽에 이렇게 하면 이 벽에 있으면 교차돼 있잖아요.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손대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해보세요. 그럼 저 벽에 있는 건 교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그림자로 된 그 도로에 그림자로 된 사람이 그림자로 된 자동차를 몰고 가면 충돌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저 다시 한번 이거는 무슨 문학적 뭐 신화적 비유가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요. 자,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답니다.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쏘갖고 벽에다 이렇게 투영하면 그림자는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2차원 평면에 벽에 그림자가 형성됐는데 그 그림자로 개미가
그림자가 바로 길이라 하면 그림자로 차가 다닐 거 아닙니까? 그 2차원 세계에서. 그럼 차가 충돌해야 안 해요? 네, 차가 충돌해 죽잖아요. 그런데 자, 어느 게 사실일까요? 네. 여기서는 충돌해 죽나 안 죽나요? 안 죽죠. 자, 이 비유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무슨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태양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저 밑에 그림자가 있을까요? 그럼 그림자가 길이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길에 차들이 달리면 그 충돌해야 하네요. 하죠. 그 사람들은 리얼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충돌 안 하잖아. 나는 이 비유를 처음 어디서 내가 딱 보고 지금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자,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안 죽어요. 2차원에 사는 개미는 죽어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3차원 존재가 아니고 4차원적 시공에 있는 존재라는 거야. 시간공간 분리 안 된, 하나 된 실체인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럼 어느 게 사실일까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네, 4차원 시공이 진실이요. 4차원 시공이 진실이라고 안 느끼지는 사람은 원자 폭탄, 원자를 가지고서 다 부정해야 돼요. 네, 이 꼴 MC 제곱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건 여러분들은 4차원 시공적 그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고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 틀린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자연과 공부를 해야 되는가 확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보세요. 그 2차원 평면은 개미들은 충돌해야 안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여기서 봤던 투영이었잖아요. 한 차원 낮게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위에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충돌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개미가 된다. 우리 3차원이 4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개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충돌이 막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충돌하잖아요. 공간에서. 예. 충돌해요. 개미 자동차 충돌하듯이 우리가 충돌하는데 진짜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기서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4차원에서 보면 충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시성의 개념이요. 3차원에서는 동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함께 있었던 거. 근데 4차원에 봤을 때 동시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다 틀렸다.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서 형성된 이 개념들은 다 틀렸어요. 공부하든 안 하든 뭐 선택의 문제긴 한데 그 투영된 2차원을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E=MC 제곱을 4차원 시공 개념이 없이는 결코 어떤 천재도 공식을 유도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4차원 시공 개념을 집어넣으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은 미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4차원 시공 넣으면 E=MC 제곱이 금방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학은, 이제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성했던 3차원에서 유클리드 기하에서 유도했던 모든 수식을 리얼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부 다 4차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 물리학은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거 됐죠? 자, 됐죠? 됐죠. 이거밖에 없다는 걸 좀 깨닫는 순간 물리학이 진짜 시원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영원히 2차원 평면에 있는 개미의 운명을 못 벗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슈퍼스트랭까지 가갖고는 어떻게 됐냐면 4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주는 11차원으로 됐다는 것이 그쪽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쪽은 뭐 믿든 안 믿든 명확한 거는 4차원은 명확해요. 4차원 세계를 부정하고 싶은 분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기력의 거의 한 30% 정도가 원자력에서 나오는데 겨울철이나 전기 담요 코드 뽑으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안 믿으면. 그럼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졌는 거 10만 명 타 죽었는 것도 그거 가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만큼 리얼한 이야기예요. 참으로 리얼한 이야기예요. 그게, 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리얼하다는 말은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적 사고로서 형성된 이 세계관이 이그젝틀리 틀렸다는 거예요. 깡그리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비유가 내가 출제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비유를 읽은 적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17년 전에 이 비유를 봤어요. 바로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일본의 수학자, 예,
그 사람이 쓰는 책에 이 비유가 나와요. 그 세계적인 수학자가 자기도 충격을 받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고가도로에서 바로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고가도로에서 차가 가는데 2차원 투영을 하면 충돌한다는 거야. 근데 3차원에서 충돌하느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4차원적 존재가 우리 3차원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거요. 그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지 수학의 힘을 빌려서, 물리학의 힘을 빌려서 증명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 세포는 3차원 이 공간에서 진화되어 왔어요. 시간하고 공간을 분리하게끔 생각되어 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물리학이 무서우냐 하면요,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몸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3차원 공간 개념만 하고 시간이 분리된 그 상태로 계속 갖고 있으면 E equal MC 공원 출현할 수가 없어요. E equal MC 공원 출현하지 않으면 지구상의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발전소 다 없어져야 돼요. 됐나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4차원 시공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성된 어떤 철학적 사고든지 뭐든지 저는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힘들지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머릿속으로 이미지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 사고 속에, 수학의 힘을 빌려 논리적 사고 속에 표현할 수 있는 뿐이에요. 표현한다는 거하고, 자, 표현한다. 표현한다 하는 거하고 이해한다는 거 다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단지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했더니 그 결과는 피해갈 수 없는 원자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사이언스의 로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동태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자 폭탄 터지면 다 죽어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원자 폭탄 그 4차원 세계를 믿든 안 믿든 원자 폭탄 터지면 다 죽어요. 자명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선택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처, 자연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파생물인데, 우리가 형성된 인지 시스템이 형성된 자연의 파생물로서 호모사피엔스 인지 시스템은 4차원 시공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요. 그래서 왜 과학이 위대하냐?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걸 4차원으로 전부 다 바꿔놓은 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예. 현대 물리학 문제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3차원적으로 형성된 이 모든 물리학을 차원을 하나 높여갖고 시공까지 시간을 합친,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동일한 차원으로 보고 4차원으로 그걸 투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개미들이, 수많은 개미들이 이제 자동차로 죽은 거예요. 막 길가에 시체가 널리 깔린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 개미라는, 그 개미들이 문화를 두고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똑똑한 개미들이, 아, 가만히 생각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진짜 이게 우리가 충돌하는 원인이 뭘까? 위로 쳐다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게 그 출발이 바로 가우스의 내재적 접근법을 해갖고 리만 기하의 혁명을 가져온 사고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개미는 영원히 개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평면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느냐, 3차원 공간을 인식할 수 없느냐, 3차원 공간에 대한 수학을 정지할 수 없느냐, 있다 이거요. 2차원 공간을 안 벗어나고 3차원 세계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우스의 위대한 내재적 접근법의 출발이고, 거기서 나온 게 가우스의 바로 제자 리만이 바로 리만 기하학을 하고, 그걸 5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그대로 상대성 이론 물리 시스템에 도입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세계, 우리가 세계에서 그 핵에너지를 이해하게 된, 원자 속을 이해하게 된 그 관건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비유요. 네. 전 그 대목을 충격을 받았어요. 네. 너무나 그, 이렇게 그,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그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줄게요. 우리는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정지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정지했나요? 뭐 어떻게 우리 지금까지 그럼 당연히 뭐 지구 표면 내가 이 테이블에 정지했지.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이거죠? 틀리? 자, 따라서 틀렸다. 4차원 시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4차원 시공. 나는 4차원 시공 좌표에서는 공간 방향의 이동 속도는 제로지만은 시간 방향의 이동 속도는 가항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시공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이벤트들은 속도 차가 없어요. 속도의 크기는, 크기량은 일정한 가항 속도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가항 속도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 이상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면이 뭐냐면, 그럼 공간 차원으로 내가 빨리, 좀 더 빨리 달리면 시간 차원으로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간 차원의 속도가 줄어든단 말은 세월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내가 전고 채택기를 타고 계속 세계 여행을 하면 내 몸을 구성 원자들은 속도가 줄어들어요. 더 오래 살아요. 그게 상동의 실험 나왔잖아요. 그건 첫 번째 증명한 거예요. 전고 채택기에 시계를 실고 하나는 지상에 정지한 거하고 하나를 보내갖고 그 원자 시계 둘이 비교했더니 저쪽에 달리고 있는 시계가 천천히 간 거예요. 예. 네. 실제로는 블랙홀에서는 영원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 세계는 따라서 정확하게 다 틀렸다. 예, 정확하게 다 틀렸다. 예, 예외 없이 딴 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됐죠. 예. 자연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 개미가 그 평면을 벗어나지 않고 그 평면이 휘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그걸 수학적으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미 왕국이 가우스고 개미 왕국이 니만 같은 존재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차원 버전을 3차원 버전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바깥 그대로 한 게 일반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4차원 시공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입자 물량도 당연히 전적으로 4차원 시공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는 그 4차원 시공 속의 이벤트가 3차원으로 투영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우리는 정확하게 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고가도로의 그림자를 그 개미들이 평면에서 보고 있는 걸 우리는 그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한참 높게 보면 교차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실제로 거의 종교처럼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만큼 이걸 바꾸기 어려워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자기 종교처럼 자기 직업이나 모든 것 위에 이걸 두고 이걸 바꾸기 시작해야만이 그때 열에서 4차원 시공에 좀이라도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건 좀 착각이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식 조금만 나와도 사람들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나본 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좋아요. 예. 아. 자, 일단, 그러면 그 이제 그쪽 문을 여는 걸 첫 번째 네 시간, 두 번째 네 시간 이렇게 쭉 수식으로 나갔는데, 오늘도, 자, 일단 먼저 어려운 것부터 수식부터 조금 하고, 뒤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쭉 설명할게요. 자, 지금 한 10분만 집중하면 돼요. 이거 워낙 중요한 수식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요. 수식을 사랑하자. 아니 소식이 왜 싫어요? 나 물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식이 소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너무나 자명한데. 예. 네. 좋아요. 소식으로 합시다. 소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소식이 좀 싫은 사람은 더 자기가 3차원적 사기 더 틀린 사고 쪽에 틀이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간단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했던 게 그 모든 걸 이제 그, 자, 따라서요. 공변성. 녹할 게이지. 심메트리. 예. 뭐 몇 가지 아니요. 이 위에서 노는 개념들은.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변성. 공변 미분. 따라서 공변 미분. 자, 공변 미분은 그,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입자물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분 도구가 공변 미분이에요. 네, 공변 미분을 통해서 모든 그 상호작용이 공변 미분 항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변 미분만 이렇게 풀어보면 입자끼리 어떻게 인터랙션을 했는가가 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 미분이 첫 번째 그러니까 디락 입자. 자, 디락 입자의 그 로컬 유원 게이지 적었어요. 디락 입자의 로컬 유원 게이지 변환. 이름부터 좀. 아, 그래요. 자, 네, 그럼 이어서 적을게요. 이번에는. 요쪽에 또 써야 되니까. 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이쪽 공부는 아주 간단해요. 이름, 처음 타이틀에 답이 다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네. 뭐, 물리학, 나중에 뭐 생물학 분야를 하면 이름 속에 이렇게 물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영어는 이런 거일 거네. 이름을 딱 적어 놓으면 그 이쪽 전문으로 하는 물리학자들은 그걸 보고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그냥. 쓰러 가는 거예요. 이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따라서, 디락 입자. 디락 입자. 네, 그래서 그냥 적어보세요. 디락 입자에 예. 자, 디락 입자에 노칼 유원 게이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요. 그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요. 이걸 주문처럼 암송을 해야 돼요. 즉 따라서 디락 입자. 디락 입자도 있고 또 디락 입자 이중항도 있어요. 따라서 디락 입자 이중항. 디락 입자 이중항. 예. 디락 입자란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면요. 이 디락 입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디락 입자는 정확히 페르미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미온. 따라서 페르미온. 네. 우주 전체의 반이 페르미온이잖아요. 보존 페르미온. 디락 입자는 페르미온인데 정확히 스핀이 2분의 1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디락 입 페르미온이 데피니션이 뭐예요? 스핀이 반정수잖아. 2분의 1도 있고 2분의 3도 있고 2분의 5도 있고 쭉쭉 나가요. 근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분의 3, 2분의 5는 거의 드물어요. 있어도 찰나적인 존재들이요. 이 디락 스핀 2분의 1은 입자가 우리 지금 우주에 남아있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쿼크하고 렙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디락 입자를 하면 쿼크하고 렙톤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그 중에 하나 단독 싱글넷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더블넷을 다루는 거예요. 자, 벌써 이러면 막 더블넷이란 뭐죠? 이중학이고, 이중학이란 뭐 패밀리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보면 눈맣게 문패 속에 다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유원 게이지 같으면 노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칼 같으면 수식 구성하기 전부터 알아야 돼요. 노칼하고 글로벌이 있는데, 노칼은 뭐냐 하면 위치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위치라는 건 4차원 시공입니다. 벌써 얘도 무조건 4차원이요. 위치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공점의 포인트마다 값이 달라지는 게 노칼이란 말이고, 글로벌이란 말은 모든 시공점의 포인트가 변형이 되는데 동시에 변형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치환되어버리는 거. 플러스 전기가 전체 마이너스 전기로 치환되어버리는 거. 자, 보세요. 우주의 플러스 마이너스, 우주 전체는 전기적 중성입니다. 그럼 우주 전체 입자에 다 전기를 띈 입자하고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를 띈 입자가 동시에 플러스 전기는 마이너스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 우주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개념이에요. 그럼 글로벌 개념에는 전파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바뀌어버리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달이 없어요. 전파가 없어요. 전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포스가 관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노칼은 위치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자, 다시 구겨진다. 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은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플러스 차지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면, 거기 문제 생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겨진다는 게 문제 안 생긴 게 그냥 팽팽하다는 거고, 구겨진다는 말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멍이 들어버린 거야. 멍이 푹 나버린 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부풀러 올려야 되잖아. 원상 복귀 해야 되잖아. 그때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칼이라는 말 속에 입자 물리학에서는 엄청난 걸 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우주의 네 가지 힘이잖아요. 우주의 네 가지 힘 할 때는 글로벌이 관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제 됐죠? 명확했죠? 이제 부터 노칼리시오리요. 노칼이시오래요. 노칼이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칼이란 말. 자, 그 다음 유원은 뭐죠, 그러면? 유원 시메트리 이야기했잖아요. 유원 시메트리. 그럼 하이퍼 차지에 관한 거라는 거. Y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문장을 적어 놓고 아마 입자 물리학은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수식 하나도 안 쓰고. 이 속에 다 있으니까, 이름 속에. 그럼 이제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입자 물리학에 다루는 전체 가장 함수는 나그랑지안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랑지안 시스템이 노칼 게이지 유원 시메트리 변환에서 시메트리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끊임없이 대칭하고 대칭이 깨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나그랑지안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에 나그랑지안 그 함수에서 그 대칭 조작을 했을 때 유원 게이지
유언 게이지 변환. 따라서 유언 게이지 변환. 게이지 변환을 했다는 거예요. 게이지 변환이 뭐라 그랬죠? 위상 변환이요. 각 변화요. 아주 간단한 거요. 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목할이 이제 여기에 이 그물망이 있다면 그물망 그 교차점마다 사람이 서 있는 거요.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서 있으면 게이지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서 10도 돌고 요 옆에는 그물코에서는 50도 돌고 요 옆에서는 마이너스 10도 돌고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돌리는 거예요. 각도로 돌리는 이게 게이지 변환이에요. 그럼 게이지를 변환을 했는데도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나그랑젠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 문제예요. 나그랑젠이 안 변했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 작용 법칙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물리 시스템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 물리 시스템은 인베리언트하다 그래요. 따라서 인베리언트. 네. 그래서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이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그게 인베리언트가 불변성이고 그게 바로 대칭이에요. 뭐에 대해서 대칭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인류가 지금까지 이 지구 이 행성 지구에 저 문화적 문자를 쓰고 시상인데 5천 년밖에 안 됐지만 그 5천 년 동안 인류의 문화에 인류의 지적 노력의 최정상을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인류가 봤던 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적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주는 4차원 시공이고 우주가 전체가 4차원 시공밖에 없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GPS도 바로 그걸로서 나온 겁니다. GPS가 일반 상도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반 상도성을 부정하고 싶으면 4차원 시공을 부정하고 싶으면 지구상의 모든 차들이 충돌하고 야근날 거예요. GPS로 가는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예,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노칼, 자, 게이지 심메트리, 게이지 변환입니다. 따라서 게이지 변환. 자, 그럼 유언 게이지 변환을 할게요. 그럼 유언 게이지 변환에 그 디락 입자, 디락 입자는 간단히 이어서는 뭐 업컥, 다운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 게이지 변환을 할 때, 자, 그 입자를 표현하는 함수 그 사이를 합시다. 이 그 사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느냐 하면 그 사이가 이제 그 사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예. 요 게이지 변환이 이렇게 바로 바뀌면 어떠냐 하면 그 사이 함수에다가 exponential i의 a의 ia의 세타.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i 각도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각도의 세타부터인데 이게 노칼이면 세타를 어떻게 표시해줘야 되겠어요? 위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갈로 하고 X를 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바로 노칼이란 말입니다. 저게 상수면 글로벌이에요. 상수면 모든 포인트에서 동일하니까요. 요렇게 변환, 요걸 변환을 했는데 어디다 하느냐 하면 이 함수. 요게 바로 디락 입자를, 표현하는 함수요. 이 함수에다가 익스포넨셜 이게 수학적으로 뭐냐면 각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 함수의 각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 변환을 했을 때 이 디락 입자의 나그랑젠 시스템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안 바뀌면 게이지 심메트리가 유지된다는 말을 하고 바뀌면 브로큰 심메트리.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SU2 곱하기 U1 시스템에서 나그랑젠 시스템이 심메트리가 깨졌다는 걸 보이면서 W 플러스 마이너스 G0 입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포톤은 심메트리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있는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디락 입자가 뭐에 대해서 이걸 하느냐, 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뭘 따지는 거죠? 나그랑젠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디락 입자 나그랑젠 적어보세요. 예. 적어야 되는 거예요. 디락 입자 나그랑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공부해보면 그냥 옆을 방만 찍고 뭐지 이러다가 하는 거야. 자, 디락 입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탑다운식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따라서 안 어렵다. 예, 진짜 안 어려워요. 자, 디락 입자는 우리가 디락 방정식을 기억하잖아요. 디락 방정식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풀었느냐 하면요,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게 바로 디락 입자입니다. 디락 입자라는 건 뭐냐면 디락 방정식을 만족하는 입자를 디락 입자를 해요. 그럼 디락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것은 이제 디락 방정식에서 디락 입자의 나그랑젠이 나오는데 자 빨리 할게요. 디락 입자의 나그랑젠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세요. 그 사이 바에
I 감만누에 참. 예. 자, 그래요. I 감만누에 라운드 유에 M에 예. 이 위대한 수식이잖아요. 예. 진짜 위대한 수식이요. 예. 이게 디락 방정식이요, 사실은. 예. 뭐냐면, 요거 빼버리고 이꼴째로 하면 디락 방정식이잖아요. 디락 방정식이 I, 감마 뉴, 라운드 U에 M에 이거잖아요. 예. 이거 이 디락 방정식이요. 이거 공변 방정식 봐주면 D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알아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 파이가, 요렇게 곱해진 요런 변화, 요게 바로 로컬 유언 게이지 변화를 했을 때, 이게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지느냐. 이게 안 바뀌어지면 대칭이 유지되는 거고, 바뀌면 대칭이 띄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개념밖에 없어요. 자, 근데,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어야 되는 거는, 지금, 요다 프라임을, 그러니까 뭘 구하고 싶나 하면, L 프라임 시스템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L 프라임 시스템은 전부 다, 이 디락 입자들의 페이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디락 입자의 위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라운드 U고, M이고, 자, 질문, 자, 어텐션. 이 코사인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요,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이 함수가 요렇게 바뀐 거. 뭐냐면 이게 지금 요거, 저 요거 프라임 쳐보세요. 이렇게. 어디 쳐야 되겠어요? 요 치고 요 쳐야 되잖아. 그거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됐죠?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풀면, 자, 조금 말할게요. 자, 이걸 푼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를 치고,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E에 마이너스 I, 허수로 구해주는 거예요. I, 세타 X에 그 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게 왜 공변 도함수가 왜 출현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요 프라임 대신 요거 집어넣고, 이 프라임 대신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집어넣을게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E에 마이너스 I 세타. 복잡하니까 함수를 빼버리고. 자, 잘 보세요. 잘 따라와야 돼요. 프라임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아, 요 빠졌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고, I, 감마, 뉴에, 파샬, 뉴에, 마이너스, M에, 자, 그 다음에, 그 사이, 프라임,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E에 I, A, 세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자, 조심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여기에 이 다른 거는 다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미분이잖아요, 미분. 뭐에 대해서 미분이냐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고 요거 곱해주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곱해주고 A 곱하기 B 미분하는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요걸 두 번 미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그냥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자, E에 마이너스 I A 세타 사이바에 I 감마 뉴에 라운드 뉴에 자,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주는가 보세요. 아예 갈로를 열고 E에 I A 세타에 그 사이였어요. 이 문제를 차차 풀어보면 이 입자 물리학에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걸 숙달 하면 다른 데 많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E에 자, 요거 그대로 해주면 요거하고 요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E에 마이너스 I 세타에 그 사이 바에 M에 E에 I, A, 세타의 그 사이가 되죠. 자, 이거는 전부 상수니까 잘 보세요. 요거 두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어떻게 적는다? 전부리 속으로 이거는 아, 또 적어줄 거 그랬다.
이렇게 설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고 요구가 여기서는 없어져요. 잘 안 돼요? 자, 훈련했어요. 내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법을 비결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대로 하자. 그대로 적으면 답이 나와요. 수학은. 예.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더니. 수학은 그대로 적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자, 그대로 적을게요. 보세요. 지금 뭐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분은, 어쨌든 요거를 이쪽에다 오퍼레이션 하잖아요? 오퍼레이션 한, 요것도 오퍼레이션 한 게 첫 번째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오퍼레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요 마이너스하고, 아니지, 마이너스네.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IA 세타의 크사이 바에 M에 E에 IA 크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다 질량 상수로 보면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E에 마이너스 X 곱하기 E에 X 얼마예요? 이 문제예요. 자,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X 마이너스 X가 되고 E에 0가 되고 이거는 1인 거예요. 이걸 한참 봐야 되겠다는 사람은 아, 내 인생 다시 시계 좀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이 EX라는 게 내가 자연과학을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이유, EX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에 N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예. 예. 이게 얼마 나와요? 이게 바로 E의 1성이 되고, 이게 얼마죠? 이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2.718, 718.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난 이어서 신적인 느낌을 가지는 거야. 세상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걸 계산 그대로 해보세요. 요걸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1분의 무한이잖아요? 이게 얼마죠? 제로잖아요. 제로는 아니요. 제로에 가는 거예요. 이걸 N을 10을 넣고, N을 100을 넣고, N을 1000을 넣고, N을 만을 넣고, N을 10조 정도 이어보세요. 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1.0000 하고, 무한히 끝에 가서 1 있는 거예요. 그걸 무한성하면 얼마 되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충격을 안 받아요? 1에 무한히 가까운 어떤 숫자를, 1에 무한히 가까운 어떤 숫자를 무한성하면 뭐가 되겠냐. 1을 무한성하면 얼마요? 1이요. 근데 그러면 1에서 무한히 가까운 숫자, 1보다 무한히 조금 더 큰 숫자, 1.0000000 해갖고 한 10년 동안 000 하다가 1 해갖고 또 그 무한대 숫자를, 예, 무한대 숫자를 제곱을 하면, 지수를 하면 그 값이 얼마냐.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데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오. 이것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절할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구분부어째서 일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예, 그런 거예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들. 1에 무한히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그걸 무한성을 하면 2.718 못쩍 하는 숫자가 나오더라. 세상에 그 숫자, 그래서 자연과학은 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신을 볼 수 있어요. 굳이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요거에 바로 영원히 제로 가는, 제로는 아닌데 제로로 근접하는 현상하고 무한대로 간다는 두 가지가 엉켜붙어 있는 게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전적으로 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다시 EX가 뭐로 바뀌는 줄 알아요? 여기다 I를 붙여주면 I 또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가요? 이거 귀신 숫자잖아, 완전히. 예. 네. 이걸 넣어주면 이 야와 곧장 뭐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원이 되어버려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원은 눈이 되어버려요. 한 번도 움직이는 바 없어요. 인성회전 철학 없어잖아. 예. 네. 물레방아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은 1이라는 거야. 됐나요? 원의 반지름은 1이고, 그러면 뭐냐 하면 위상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밖에 없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 예.
대칭 건요,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움직임이고 변화고, 예, 프로세스요. 따라서 대칭은 프로세스다. 대칭은 프로세스. 예. 하,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예, 대칭은 프로세스요. 여러분들 무슨 그냥 거울 반사처럼 정지된 뭐가 탁 내가 동일한 내가 뭐 탁 나타나고 이런 생각인데 너 그런 거 아니오? 대칭의 본질은요 결국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는 우주적 이벤트의 다발의 흐름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의 흐름 흐름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자연과학을 하면 다른 철학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그 갈증이 안 생겨요. 이 속에 신이 있으니까네. 보세요. 요, 그냥 무한히 들어가 있는 거야. 무한하고 제로. 제로는 아니지만 영원히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 무한하지만 영원히 무한에 각각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지수성으로 했더니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자연과학 체계는 이 숫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과장이 아니오. 이런 걸 처음 지금 들었다면, 예. 저부터 아주, 제가 만약 나이 들어가 이거 알았다면 내가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이걸 만났느냐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그걸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쭉 살아봤더니.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했는데, 미국에서 망원경을 갖고 그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번은 그 중국집 그 식당 할머니가 왔어요. 주인인데. 한 70대 할머니가 와갖고 내가 북극성을 가르쳐주면서 저게 북극성이고 모든 별들은 저 별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돈다. 저 별은 안 움직거린다 이야기해줬더니 멍하게 있더니 내가 76도로 내가 왜 이 사실을 이제 알았느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멍해지더라고. 예. 그런 거야. 지금 입장물론이 전적으로 그런 거야. 예. 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간단해져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그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또 그 신적인 숫자가 나왔어. 그걸 또 미분을 해줘. 4차원 시공에서 미분을 해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자,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요거는 미분을 요것도 해줘야 되고 요것도 해줘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빨리 적을게요. 이 마이너스 A 세타 그 사이 I, 감마, 뉴, 파샬, 류에. 자, 먼저, 뭘부터 해주는가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먼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사이를 앞에 내고, 자, 주목하세요. 그 사이를 앞에 내고, 자, 이거 내가 적어줄게요. 이것도 사람들 한쪽 따라와야 되니까. 그 사이를 상수로 보는 거요. 그리고, 파샬, 류에, E의 I, A, 세타가 미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요거 적어줄게요. 요거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 자꾸 이런데 자꾸 헷갈리니까 내가 색깔로 적어줄게요. 파샬 U의 E의 I, A, 세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 E의 3X 자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저 고등학교 다 나오는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런 부분 간단해요. 무조건 원본을 한번 적고, E의 3X 자성을 그대로 적고, 원본을 적고, 방식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 요걸 미분해야 돼요. 자,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6X가 되잖아요? 6X. 요 문제예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분이 잘 안 되는 형태로 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미분을 저 세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다가, 라운드, 그러니까 라운드 자 이게 그러면 요 문제를 저렇게 치환해 볼게요. 3x 자성 말고 3세타 자성이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세타 자성 죽고 6세타가 되고 6세타 원성이 되고 라운드 U에 라운드 세타를 해줘야 돼요. 이 세타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다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게 x의 함수니까네.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요게 x, 요게 함수요. 요거 a는 상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쨌든 e의 i, a, 세타를 빼내고, 그 다음에 요 지수를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미분을 해줄 때 상수 i, a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라운드 U의 세타, U 속에는 X가 들어가 있으니까 U와 시간, 공간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이런 미분은 입자물량이나 물량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고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요대로 적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자 주목하세요. 첫 번째, 그러면 요걸 미분해 보는 거. 요걸 미분하는 게 지금 요거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상수 앞에 빼냈잖아요. 그럼 요걸 미분해 주면 요걸 갖다 적어 넣으면 돼요. 그래서 E에 I에 A에 세타에 I에 A에 그 다음에 라운드 뉴의 세타가 되는 거야. 됐죠? 야, 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자세히 하는 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요걸 상수로 두고 요걸 미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그대로 다 적어주면 돼요. 자, E에 마이너스 I, A, 세타에 cosi, 바에 I, 감마, 뉴에 자, E에 I, 세타, I, A, 세타가 상수로 나오고 파샬, 뉴에 cosi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그대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요거 상쇄되잖아. 미분이 없잖아. 요거는 미분이 없고 그냥 상쇄되어버리고 cosi, 바에 M의 그 사이가 되죠. 자, 그 다음 요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다시 요 형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 형태를. 그래서 요 형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는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E, I, 세타 다 빠져나와서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곱해지잖아요. 곱해지면 1이죠. 요거 곱해지면 1이죠. 요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없애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 없애버리면 아예 그냥 답이 틀려요. 처음에 뭐 이거 없어지면 돼요. No. 왜냐하면 이 미분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이게 다 없어졌어요. 초록색 쓰는 거 다 없어져요. 다 일로 변했어요. 그럼 남았는 거 그대로 적어줄게요. 감마 I 예. 자, 그대로 적을게요. I A의 라운드 U의 세타에 플러스 자, 요거 봐라.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대로 적을게요. 그러면 I 감마 U의 라운드 U의 그 사이에 마이너스 바의 M의 그 사이. 그 여러분들 지금 요걸 풀어보면 대칭이 도대체 뭐 그냥 뚱무리로 대칭 하는데 대칭은 인베리언, 딱 대칭은 불변이다. 네, 대칭이란 말은 여기서 불변이고, 그러면 불변하단 말이 영어로 인베리언트,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인베리언트하고, 그럼 뭐가 인베리언트, 변하지 않았느냐 하면, 나란히 시스템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 보통 함수에다가 각도를 변화시킨 함수를 넣었잖아요. 그 함수의 위상을 바꾼 함수를 넣는 게 바로, 로컬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그 함수를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나가랑 기준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 바뀌었으면 대칭이 깨졌다. 바뀌지 않았으면 대칭이 유지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물리학에서 대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가랑된 시스템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가랑의 시스템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화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주목 보세요. 요 공식을 자세히 보면 바로 요 공식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곱하기 요렇게 요거 곱해지잖아요. 보세요. 지금 요 그 사이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있잖아. 요거 있고 지금 요거 빼내면 라운드 U, 파샬 U가 요거 있잖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훈련만 해야 돼요. 요 공식에서 여기에 지금 요거하고 요걸 주목해 보세요. 그럼 뭐냐면, 요걸 요쪽에 빼내고, 요걸 요쪽에 빼내고, 요걸 요쪽에 빼내고, 요걸 요쪽에 빼내면 바로 요 공식이 되죠. 되죠? 예. 네. 한참 봐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걸 풀었으면 바로 요거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거 집중하세요, 이거.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이걸 먼저 쓸게요. 그러면, 자, 그 사이 바에, I, 감마에, 감마 뉴에, 라운드 U에, 마이너스 M에, 그 사이. 바로 요게 지금 요렇게 온 거예요. 맞죠? 한번 보세요. 됐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적어주는 거예요. 그 사이 바에, I, 감마 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I, A에, 파샬 루이세타 됐죠. 자, 비교. 무슨 비교? 요 시스템하고, 요 시스템이 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냐 하면, 마그랑지아는 그대로 남고, 뭐가 하나 갖다 붙나 하면, 아예 감마 뉴에 그 사이 IA의 파샬 류의 세타. 자, 질문. 대칭이 유지됐어요? 대칭이 깨졌어요? 이걸 대칭이 깨졌다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대칭이 유지되려면 요 뒤에 요 텀 없어주면 L'이 L이 되잖아요. 바로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L'이 뭐냐면 로컬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도 안 했는가하고 동일하면 어떤 액션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 변했으면 그걸 뭐냐 하면 대칭이 유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바로 대칭. 요게 대칭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요 텀만큼 플러스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대칭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들은 무슨 수로 쓰든 대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칭을 만들려 하느냐 하면요. 이 물리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이 라그랑지안 시스템이 대칭을 유지해야만이 최소 자기 물리 법칙, 운동의 방정식을 그것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그 추출해낸 그 라그랑지안이 부서져 버리면 거기서 나온 답이 틀린 거예요. 운동 방정이 틀리는 거예요. 자, 어찌 보세요. 라그랑지안 덴스티 구하고 났더니 뉴턴 방정이 고장 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기 장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덴스티를 구했더니 곧장 전자기 맥스웰 방식이 안 나버렸잖아요. 맥스웰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이요. 그 다음에 FMA도 운동 방정식이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시스템을 딱 쓰면 그거에서 곧장 운동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주를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깨지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은 틀린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수로 쓰든지 이걸 없애줘야 돼요. 이 텀을. 자, 그래요. 그 없애주는 방식이 자, 어떻게 없애는 거 보세요. 야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디락 입자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게 실제로 이제 표준 모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위크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위크 버전 위크 입자, 게이지 입자. 자, 위크 입자란 말하고 게이지 입자 같은 말입니다. 게이지 입자의 노칼 유원 게이지 변환. 이걸 또 풀어 줘야 돼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묘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고 놀라고. 자, 그럼 따라서요. 뭐냐면, 게이지 입자. GAU. 게이지 입자는 W 플러스 마이너스 G0. 그 다음에 감마, 포톤. 이런 걸 게이지 입자라고 합니다. 게이지 입자의 노칼 유원 게이지 변환. 자, 그러면 대표적인 포톤을 보면 돼요. 포톤을 디스크라이브 게이지,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막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자, 전자장 벡터가 있고, 그거는 질량이 제로인 포톤을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그거 말고 질량을 갖는 전자장에 해당되는 게이지 입자가 있어요. 그걸 비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예. 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A뉴하고 B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 들어가면 B뉴라는 입자가 있어요. 이 입자는 간단히 생각해 포톤인데 질량을 가진 포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질량을 가진 이 이론을 바탕으로 W 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B뉴라는 입자가 게이지 입자고 R을 뭐라 그랬죠? 노칼 게이지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네. B뉴 프라임이 되죠. 무조건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한다. 네, 그들은 비뉴 프라임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비뉴 프라임은
BU 마이너스 1 오버 G1에 기억나나요? 라운드 뉴에 세타로 했다는 기억나나요? 한번 노트 한번 넘겨보세요. 암기하면 단순히 풀리는데 암기 안 하면 계속 헤매는 거야. 나오죠?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예, 그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세타 함수로 두는 게 아니고 이걸 임의의 스칼라 함수에 임의의 스칼라 함수를 두는 거야.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히란 문자. 요렇게 그 사이를 두는 거야. X는 아니고, 그냥 상관없어요. 뭘 적어도. 이거는 위치의 함수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요렇게 두고, 요걸, 그러면 요, BU 입자, 이 게이지 입자에 라그랑지안을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자 물리학을 이해한다는 간단해요. 저런 시스템을 주면요. 기계적으로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쭉쭉 써요. 그만큼 간단한 학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자, 게이지 변환. 자, 해갖고, 게이지 변환된 라그랑지안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뭐죠? 게이지 입자니까, 게이지 입자, 간단히 하면 W 입자든 B 입자든, 그 포톤이든 따라가는 그거 뭐죠? 그 라그랑지안 시스템. 다들 이제 멀뚱멀뚱하죠? 자, 한참 멀뚱멀뚱해져야 돼요. 전부 다 답이 라그랑지안에 있어요. 자, 그 입자 시스템 라그랑지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했어요, 다. 4분의 1. b, 뉴, 남다에, b, 뉴, 남다에, 마이너스, j, 뉴에, b, 뉴에, 플러스, 2분의 1, m 자성, b, 뉴, b, 뉴.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 정확히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질량을 갖는 포톤이요. 2분의 1, m 자성에, B, new, B, new. 자, 여러분 이런 수식을 의미할 때 잘 보죠. 주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그랑지안 시스템은요, 인베리언트한 걸 찾는 거예요. 자, 인베리언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변하지 않는 숫자를 뭐라 그래요? 상수요.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걸 함수로 치면, 상수를 함수로 치면 그걸 뭐라 하냐면 스칼라라 그래요. 또 스칼라. 스칼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시스템은 이게 무지하게 복잡하게 적었지만 이 값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감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수가 아래로 붙으면 일단 무조건 다 지워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 지워버렸어요. 그냥 문자밖에 안 남잖아요. 비뉴도 요렇게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상수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자체가 그러니까 스칼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벡터가 아니고 다시 벡터. 스칼라. 텐사. 물리학은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학문이에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초기 어떤 수식을 전개해갖고 이게 스칼라인지 벡타인지 텐사인지 자명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물리학에 들어가 보면 막 복잡하게 이게 벡타인지 텐사인지 스칼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 드디어 물리를 보는 안목이 탁 떠요. 그게 스칼라가 되면 그게 숫자로 되면 넘버로 되면 이거는 어떤 물리 시스템 불변한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배를 찾은 거예요. 따라서 보배를 찾았다. 네. 그게 바로 불변의 법칙이요.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고 그게 심메트리요. 그게 대칭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자체가 스칼라 넘버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붙어버리면 이게 함수가 되어버리면 어떤 거, 자, 상수를 왜 찾느냐, 넘버를 왜 찾느냐 가르쳐 줄까요? 자,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숫자, 뭐, 헛수도 뭐 상관없이 숫자가 있으면 여기다 어떤 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A라는 숫자 같으면 A는 그냥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 야들이. 야들이 안 바뀌잖아. 무슨 말 하겠어요? 야들이 세계예요, 세계,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숫자인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 하겠어요? 예. 네. 그게 이쪽에서 스칼라라는 개념이 되고, 이게 넘버입니다. 넘버. 스칼라, 간단히 넘버입니다. 온도 같은 거예요. 내 몸의 온도, 뭐, 다 이렇게 위치마다 다른 온도 있지만, 이게, 방향이 없잖아요. 벡타, 그러니까 하여튼 간단해요. 벡타, 스칼라, 텐사만 어떤 물리책을 봐갖고, 이 물리 기호가 벡타냐, 텐사냐, 스칼라 금방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물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은 그걸 구분하는 학문이에요. 예.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다 지워보세요. 아래로 지울 수 있다고 느끼면서 지워보세요. 숫자밖에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완벽한, 따라서 완벽하다. 대칭이 유지됐다.
이렇게 완벽한 대리석으로 된 이 대칭 시스템이 이런 변화는 이걸 이렇게 바꿔였을 때도 이게 넘버로 돼 있는가? 안 바뀌느냐? 바뀌느냐? 초미의 관심이요. 그러면 바뀌면 안 바뀌도록 하는 게 공변 미분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네, 그 철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학은 공변 시스템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물리학은 공변 시스템을 찾는 학문이요. 그래서 코베리언트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코베리언트란 말이 뭐죠? 그게 정지했다는 개념이 아니요. 베리언트, 바뀌기는 바뀌는데, 코베리언트, 위도 함께 바뀐다는 거예요. 예. 네, 내가 저 돈이 1억 벌 때 상대방 또, 그러니까 5천만 원 벌든 네이트가 같이 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공변이에요. 그러면 여거 적용되는 물리법칙이나 여거 적용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변이에요. 예.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이 공변 시스템 따질 때 질량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좀 생겨요. 더 복잡해지는데 질량이 왜 출현했나는 이야기했잖아요. 대칭이 깨서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이 이론에서 배제를 합니다. 일단 배제하고 요거만 갖고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L 프라임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뭐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그대로 적어요. 자, 물리학, 수학은 그대로 하는 학문이요. 여기서 프라임 해주면 돼요. 그다음 B 뉴에 프라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J 뉴에 B 뉴에 프라임. 요건 고려하지 말고. 요렇게 쓸 수 있죠. 됐죠? 자, 요 프라임 했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노칼 게이지 변환을 했다는 말이요.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이게 각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변환, 요렇게 해준 거예요. 요런 변환을 했으니까 다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집어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 복잡하니까 요것만 먼저 풀어볼게요. 요렇게 곱해진 요 시스템이 게이지 변환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자, 먼저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B 뉴 남다가 도대체 뭐죠? B 뉴 남다가 이거부터 알아야죠. 네. 이게 뭐냐면, 텐사입니다. 이 양은. 텐사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분에 돼 있어요. 파샬 뉴에 B에 뉴에 마이너스 파샬 남다에 B에 뉴. 이렇게 된 오퍼레이터예요. 이건 주로 어디서 나오면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나와요. 회전 오퍼레이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적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적어 볼게요. 지표가 위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자, 이런 거 전개할 때 두 개 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만 전개해 갖고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이 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뉴 남다 프라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라운드 U에 B 라운드 뉴에 B 뉴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 프라임한테 뭐에 집어넣는다?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기계적입니다. 빨리 할게요. 자, 그럼 라운드 U에 B 뉴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B 뉴, 자, 여기도 B 뉴가 아니고 B 남다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치안에 넣어야 돼요. 남다니까 요거다가 요 남다 해줘야 돼요. B 남다 마이너스 1 오버 G1에 라운드 뉴에 그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뉴에 그 다음에 B 뉴 다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B 뉴에 마이너스 1 오버 G1에 라운드 뉴에 그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해보면 뭐 아주 재밌게 나와요.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운드 뉴에 B 뉴 마이너스 라운드 뉴에 B 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주면 마이너스 1 오버 G에 라운드 뉴에 그 사이 플러스 그러면 지금 뭐 조금 이상하다. 요거 빠졌죠. 요거 찾아야 돼요. 요거 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플러스 1 오버 G 1의 라운드 남다의 라운드 류의 그 사이 되죠. 자, 요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자, 무슨 문제 하겠냐면 요거, 요거 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남느냐 하면 라운드 류의 B 류의 라운드 류의 B 류가 되죠. 됐죠. 자, 이거는 자, 주목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나왔어요. 요 텐사 양은 요런 게이지 변화를 했을 때 이 텐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걸 계산했거든요. 했더니 뭐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뭐냐면 자 주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B 프라임 요 프라임을 했더니 어쨌든 주 계산했더니 요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바로 뭐죠? 바로 B 류 남다잖아요. 요 프라임 한 거나 프라임 하지 않는 거나 같잖아요. 요게 바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예요. 입장 물리학이 있어. 요게 변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 물리량은, 요런 유원 노칼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변환됐어요, 안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됐죠? 굿! 이거예요. 오케이. 야든 성실해. 야든 안 바뀌어졌어. 스테이블 해. 이런 말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물리 문제를 풀 때,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야 시스템은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이고, 이거는 이걸 갖고 문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그렇게 따져주면, 자, 이제 금방 감 잡았죠? 이걸 내가 이 예제를 왜 일부러 상세해 드리냐면요. 여기에 입장 물리학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 지금 요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L 프라임이 L이 되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면 L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L 프라임이 L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구성요소인 B, 류 요걸 해봤잖아요. 요건 됐잖아요. 요건 통과했어요. 그럼 야가 통과하느냐를 봐야 돼요. 야가. 무슨 말이세요? 그럼 두 번째, 야가 요런 변화에 대해서 야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보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해요. 조금 해봅시다. J, 류의 B, J뉴의 B뉴 프라임 했으면 다시 J뉴 B뉴가 나오느냐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J뉴의 B뉴가 얼마로 됐죠?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B뉴의 마이너스 1 오버 G1의 파샬 류의 그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J뉴의 B뉴가 나오고 마이너스 1 오버 G1의 J뉴의 뭐, 그대로 순서대로 적었겠죠. 뭐냐면, J, 뉴의 1 오버 G1의 라운드 U의 그 사이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은 변환했더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요만큼 빼줘야 되잖아. 요 숫자만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이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이 라그랑지안이 이러한 변환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걸 지금 이제 프라임 했는데다가, 요걸 요식을 다 집어넣어 보면, B, 요거는 집어넣어도 문제 없이 그대로 돌아갔는데, 요거 집어넣었더니 요 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이 다 왔는 게, 요 텀하고, 요 텀 때문에, 디락 입자하고, 게이지 입자들이, 노칼 유원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심메트리 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칭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각각을 했어도 대칭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쓸 때 기억납니까? U, L, 2 곱하기 U, U, Y, 1. 기억나죠? 야들이, 이건 뭐냐면, 동시에 동작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요서 나온 거예요. 게이지 입자요. 예, B, U요. 요게 뭐냐면, 아주 디락 입자인데, 이거 좀 달라요. 어쨌든, 요렇게 곱해졌다면 동시에 지금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동작해갖고 노칼 게이지 심메트리를 지금 체계들이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개 동시에 동작을 했을 때 안 깨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가 막힌 솔루션이 있어요. 야하고 야가 더해갖고, 뭐다? 제로가 돼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시스템에서 야가 불쑥 튀어나왔고, 야가 쑥 들어갔는데 두 개 해갖고 팽팽히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시에 동작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여기서 공변율 여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나그랑지안 한번 적어봤어요.
자, 두 개가 동시에 오퍼레이션하는 나그랑장 적으세요. 다 있는데 두 개 대해주면 되는데. 두 개 대해주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 다섯 번만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아, 입자 물량 문제를 푼다는 게, 입자 물량을 이해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떤 건지 금방 감을 잡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락 입자하고, 디락 플러스 게이지 입자가 동시에 동작하는 유원 게이지 변환을 고려하면, 자, 이건 간단하게 나그랑장을 적어주면 돼요. 이 두 시스템 나그랑장 대주면 돼요. 자, 나그랑장 대주십시다. 자, 이거는 뭐죠? 첫 번째 디락 시스템, 디락 입자 그 사이 I, 감마, 류의 파샬 류의 마이너스 M의 그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이지 입자. 게이지 입자는 뭐죠? 나그랑장 시스템 이거잖아요. 예, 나그랑장 시스템 적어줄게요. 거기서 마이너스 4분의 1 B, 류의 마이너스 J, 류의 B, 류. 이게 토탈 시스템이잖아요. 됐죠. 이러한 나그랑장 시스템에 대해서, 자, 이런 나그랑장 시스템 적으면, 자, 뭐, 어떻게 되죠? 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자, 아, 자, 요것을 먼저 한 가지 도출합시다. 요거 두 개 동시에 동작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동작했을 때, 문제가 없이 심메트리, 인베리언트하게 심메트리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플러스 요거 제로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대로 해봅시다. 예.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감마 그 사이 감마 류의 그 사이에 a i a의 그 사이 류의 세타 이꼴 플러스 j 류의 1 오버 g1의 라운드 u의 그 사이 이꼴 제로 되면 돼요. 자, 요거 부호,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플러스 되는 고거리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잖아. 됐죠. 요거만 제로 돼주면, 요거 두 해주고 상세 해주는 거, 상세. 딱 상세. 서로 죽어줘주면, 서로 더해가 죽어줘주면, 이 두 개 동시에 동작할 때, no problem. 전체 시침대트에 위된다는 거. 요 아이디어예요. 예, 네, 요 아이디어예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 있지. 자, 그러면, 이 J, 뉴. 와, 이 J, 뉴 대단한데, 이 좀 잘 적어야 돼. 이 J, 뉴가 참,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이 J, 뉴, 그러니까 이게 커런트입니다. 뉴트럴 커런트 찾기 위해 갖고 참 엄청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 J, 뉴는, 그러면 J, 뉴, 요것을 구하는 게 J, 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어디서 깨졌어요? 여기서 요 텀에서 깨졌잖아요. 요 텀에서 요 깨져갖고 요 텀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푸는 방식이, 주목해보세요. 요거, i, 요거, i 쓸게.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항을 1로 넘겨버리면 플러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거기다가, 요걸 요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 전에, 뭐냐 하면, 여기서 세타하고 그 사이를 같다고 나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두 개를. 임의의 변수니까, 우리가 맞추면 돼요. 요거 두 개 재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백큐움을 이렇게 위상을 변화시켜 갖고 힉스 그거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변수를 바꿔서, 위상을 바꿔갖고, 그걸 상쇄한다, 그 바꾼다는 그 개념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이거는 임의의 변수요. 그래서 서로가 없앨 수가 있어요. 두 개 없애버리고 나면, 자, 답이 나와요. 그러면, J, 뉴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요거 상수를 앞으로 보내버릴게요. 자, II 없어졌고, A 상수입니다. A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G1, 그 사이 바에, 감마, 류에, 그 사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이 나와요. 이건 진짜 아름답다 그래야 돼요. 예. 네. 여러분들, 이 수식을 보면서, 야, 자가 도대체 뭐지? 예. 네. 진짜 자가 도대체 뭐지? 이 느낌 확 와야 돼요. 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사무치자. 입자 물량의 가장 위대한 존재는 바로 요 노테이션이요. 요 노테이션이요. 예.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는 순간, 아, 진짜, 어디 도망갈 수 없는 그 환희심이 생겨요. 어떻게, 세상 저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다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이게 커런트 개념으로 옮겨가요, 이게. 그래서 이 커런트가 우리가 전자기에서는 전기 질이 커런트고 이게 저 위크 저 뭐냐면 약한 상호작용에서는 뉴트럴 커런트가 나와요. 예. 그다음 저 쿼크에서도 이 커런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커런트라는 개념하고 곧장법 뭐하고 곧장 커런트라는 개념을 뒤집어 먹어 나오는 보존 법칙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건 꼭 풀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요거다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런 조건일 때 뭐, 그죠? 요게 안 깨지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요런 조건일 때, 야가 L'이 L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맞췄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췄으니까나.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맞췄으니까는. 그러면 집어넣기만 해봅시다. 자, 빨리 할게요. I, 감마, 뉴에, 라운드 U에, 마이너스 M에, 그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B, 뉴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따로 적을게요. 어떻게, 좀 그대로 적읍시다. 자, 마이너스 J 대신 요걸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 J 대신. 그렇죠? J 뉴 대신. 어떻게 되냐면, A, G1. 그 다음 B 뉴가 있죠? B 뉴로 곱해주고. B 뉴.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신비의 숫자예요. 즉, 입자물리의 가장 위대한 그 함수를 적으라면 요 텀. 요 텀. 자, 요 텀 디멘전이 뭘까요? 요 텀의 물리적 의미가 뭘까요? 먼저 이야기할게요. 원래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도, 다시, 난 항상 강의 맨 처음에 하는 센텐스가 그날 강의 주제입니다. 요게 뭐, 뭘 같아요? 요 양이. 자, 따라서 4벡터. 예. 네. 진짜 섬짓해요. 진짜 어떠라 싶어요. 이게 바로 4벡터예요. 4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벡터가 되면 간단히 우주를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야들이 그냥 다 해버린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렇게 나오면 이게 4벡터가 되는 거예요. 네, 뒤에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야들이 지금 4벡터인데 그러면 이게 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4차원 시공력 커런트라는 거예요. 참 놀랍네. 4차원 시공력 커런트. 근데 이제 4차원 시공력 커런트를 하면 여러분들, 거기다 뭐 전기 지지직 하면 안 돼요. 그걸 3차원으로 투영하면 전기가 되고, 4차원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성질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덩어리요. 그걸 3차원으로 투영하면 우리가 만지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예. 네. 그게 4차원이니까 그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예.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는 방식은, 자, 주목해보세요. 야를 요 속에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 라운드 U가 지금 뭘 바뀌어지는 걸 보여줄게요. 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요거 있죠. 그럼 양쪽에 요거 있죠.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 뭐냐면, 그거 빼고 내가 딱 밑줄 칠게요. 요거 빼고, 요거만 양쪽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전에 뭐죠? 자, 주목하죠.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여기 I가 있잖아요. 그럼 집어넣어, 뭘 빼고 싶으면 I, new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new는 있잖아요, 요거. 감마. 감마는 있는데 I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I 만들어주면 되지. 요 마이너스에 I 두 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를 I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I하고 요 감마하고 이렇게 하면 갈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I 감마 있죠? 그럼 요 I 감마 있죠? 예. 네. 그럼 남는 게 지금 빠져나오는 게 요거 한참 보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남는 게 뭐냐면 이거 플러스 되어버렸고 벌써 A, G1, I, A, G1, B2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다시 한번 요걸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걸 요 안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보면 요 패턴 빼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 만들 수가 있어요. 요 감마 있잖아. 그러면 요거의 I를 하나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 I 감마가 요 앞에 나가고 그러면 그거 빼내면 I 감마 빼내고 나면 I가 역시 하나 남았잖아요. 그 I 하나 A, G1, B, new 뭐 하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요 그 사이 빼버리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거는 I, A, G1, B, new 됐죠?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사이에 I, 감마, 뉴에 라운드 유에. 자, 요거 쉽지 않습니다. 한참 세워야 돼요. 요걸 대갈로로 치고 요렇게 뽑아야 돼요. 요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요거다가 뭐가 되죠? 플러스 I, A, G1, B, new 갈로 닫고 마이너스 M 갈로 닫고 그 사이에서도 문제 없죠? 자, 빨리 해보세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거. 요 조금 바꾸면 안 돼요.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감 문제 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뒤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4분의 1, 비뉴 남다에 비뉴 남다. 뭐, 그 밖에 없네요. 다 끝났어요. 됐죠? 자, 보고 더 보세요. 요 과정 삼삼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 공통 팩터, I, 감마, 뉴를 빼내는 거요. 그래서 I, 감마, 뉴 빼내면 I 남죠? A, G1, B뉴 남잖아요. I, A, G1, B뉴 요 있잖아요. 근데 공동 팩터 요 나갔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들었잖아요. 바로 요거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자, 다시 적을게요. 자, 요거는 최종 왔을 때 색깔을 바르게. 그대로 적을 때 요걸 요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I, 감마 누에 D, 뉴로 적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D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코베리언트, 예, 데리버티브예요. 바로 공변 미분. 따라서 공변 미분. D누가 이제 탄생한 거예요. 바로. 자,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남의한테 동일해요. 마이너스 M,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마이너스 4분의 1, B누, B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이제 정답이 나왔죠. 뭘 바꿨느냐 하면, 여기서 그럼 데피니션이 나오죠. D, new는 뭐라고 되느냐 하면, 라운드 U에 I, A, G1, B, new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다 됐어요. 이거 꼭 풀어봐야 돼요. 이걸 여러분 한 다섯 번 정도 연습을 하시면, 공변 미분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변 미분 뒤에 많이 붙는 거 있잖아요. 더 시스템 올라가면 그럼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시스템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자, 공변 미분 속에 입자들의 인터랙션을 봐서 인터랙션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일자 인터랙션이 갈등이다. 갈등이 땀을 해. 갈등이 일단 차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도로가 막 팽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갈등을 다 움켜쥐고 바닥을 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공변 미분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갈등이 다 있는 거예요. 입자들끼리 충돌이, 결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A는 어디서 왔어요? 이제 뿌리를 찾아볼게요. 이 갈등, 요 텀에서 인터랙션, 입자들의 인터랙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A는 어디서 왔어요? 바로 A는 여기서 왔잖아요. 어디죠? 바로 여기서 왔잖아요. 이 A잖아요. 그럼 뭐죠? 디락 입자에서 온 거예요. 디락 입자의 페이저 변환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 A잖아요. 그럼 바로 디락 입자예요. 그래서 이 A는 디락 입자에서 온 거예요. 디락 입자에서 온 거. 자, 그러면 G1은 어디서 왔어요? G1은 바로 게이지 입자에서 왔잖아. G1은 바로 어디서 왔죠? 찾아보세요. 어디 갔다? 아, 요거. 요거 G1 요거 있잖아요. 요거 G1이 없잖아요. G1이 요거 있잖아. 어디서? 게이지 입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요게 게이지 입자에서. 근데 두 개 어떻게 돼 있죠? 곱해져 있는 거예요.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인텍션이라고 그래요. 결합이라고 그래요. 결합. 또 결합했는 고항을 담고 있는 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요걸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은 물리적 현상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공변 미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 미분만 이해하시면 입자 물리학의 본질을 그냥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변 미분을 쿼까지, 그러니까 넵톤, 쿼, 모든 페르미온 다 해갖고 전부 다 공변 미분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걸 적었어요. 와, 이제 참,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 다음 이걸 확장하면 돼요. 다른 입자들까지 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공변 시스템은 적었어요. DNU. 이런 걸,
그 확장된 D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운드 뉴에 마이너스 I, G1에 엄청 중요합니다. 요 로테이션 코드 따라갔어요. 2분의 Y에 B뉴 마이너스 I, G2에 2분의 Tau I 이 뭐냐면 W, Nu, I 마이너스 I, G3에 2분의 람다 A의 G의 류의 A. 자, 이게 대통일장 이론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게 쿼크입니다. 쿼크. 쿼크 사이클 루언덜 인텍션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우리 했잖아. 자, Y 시스템 했죠. 예. 네. 타우 시스템 뭐냐 하면 파울리 매트릭스예요. 이까지 다 했어요. 요거는 안 했어요. 요거는 내연도 합니다. 원래 다 모은다. 이 칼라 차지. 쿼크 속에 일어나는 인텍션을 담은 거예요. 근데 원리는 완전 동일하잖아요. 참,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 네.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어렵다면 말이 안 되지. 이걸 어렵다면 말이 안 되지. 아름다운 거지. 아닌가요? 아니, 요대로 거예요. 요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노트 보세요. 이거 Y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쿼크, 뭐, 저쪽 해갖고, 이거 Y, 하이퍼 차지. 예. 네. 이게 바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요건 간단히, 이거 뭐 W 입자입니다. W 입자고, 이거 이게 포톤이고, 됐어요? 그 다음 이게 쿼크이요. 그러니까 포톤, 쿼크, 위크 보존 전체가 인터액션 하고 있을 때 코베리언트, 예, 공변 미분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했겠죠? 요까지만 한 거예요. 요까지 했잖아. 요거 했잖아. 무슨 말? 요 지원 있잖아요. 요 비뉴 있잖아. A 대신 요거 지원 지분은 A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고 요거 2분의 Y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 요 엄밀히 이제 요걸 그 지금까지는 A로 그냥 상수로 뒀는데 봤더니 이게 바로 하이퍼 차지 초저하나라는 놀라운 상수 물리 상수인 거예요. 이게. 예. 그, 저, 젤만 리스지마 공식, 그, 알죠? 예, 그걸로 나오는, 하이퍼 차지요. 예. 궁극적으로 전기 전하량을, 그, 더 스핀 공간에 확장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파울리 매트릭스예요. 파울리 매트릭스에, 그, 요다가, 뭐야, 저 파울리 매트릭스가 요거의 두 배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했죠. 2분의 1인가, 그래. 그거 하는 게, 파울리 매트릭스. 그, 이거는 뭐냐면,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회전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파울리 매트릭스랑 적으세요. SU2에서, 무한소 회전자입니다. 회전하는 회전 파울리 매트릭스. 그 무한소 변화는 물질의 그 본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야, 이건 참 너무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야. 그래서 뭐든지 기본하고 그다음 확장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조금 더. 그래서 자 오늘 이쪽에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요 지수가 막 나오잖아요.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뭐냐 하면 이제 4차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D뉴도 4차원적 노테이션이에요. 사실은 깜짝 놀라요. 이 공변 미분 자체가 4차원적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 시스템을 이쪽에 적었어요. 물리 시스템은 자 물리 시스템은 뭘로 돼 있나 하면요 자, 이거 말하면 돼요. 물리 시스템은 대략 6개 말하면 돼요. 물리학 전체를 이제 완전히 이제 이 6개로 완전히 다 전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칼라로 적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어떤 측면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코사인 뉴, 그 다음에, A 뉴, 그 다음에 J 뉴, 그 다음에 와 P 뉴, 그 다음에 D 뉴, 그 다음에 감마 뉴, 됐죠? 와. 자, 여러분들 다 됐어요. 이것만 다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물량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여섯 개 말하면 돼요. 저 이 핵심은 뉴요, 뉴. 예. 저 뭘까요? 예. 4차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예. 이건 내가 N번 대표해 줄게요. 아, 내가 그 수학자, 그 학문의 젊은 그 책에 그걸 내가 17년 전에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 비유. 그 비유가, 그 비유를 수식으로 그냥 옮긴 거예요. 문자로 옮긴 바로 그거예요. 저거요. 자,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틀렸다. 이 그책들이 다 틀린 거야. 예. 정확하게 2차원 평면에 투영된 그 그림자 길을 달리고 있는 개미요, 우리는. 충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실상은 뭐요? 이거 그림자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걸 2차원에서 3차원 버전이잖아요.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개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선? 3차원에서 개미. 따라서 우리는 3차원의 개미. 됐나요? 지금 우리 3차원의 개미가 엄청나게 갈등 속에 살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다 싫어하고 자연과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3차원에 있는 개미가 봤더니 3차원의 똑똑한 그 가우스 개미, 리만 개미가 3차원의 그 가우스 리만 개미가 딱 봤더니 이거 이 3차원 공간을 안 벗어나고도 우리가 어느 세상에 있고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수학적으로 논정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구에 살면서, 지구 표면이 3차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3차원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3차원 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지구 표면에만 이렇게 걸어가면 휘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가 휘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구를 안 벗어나고도 지구가 휘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북극에 가서 말뚝을, 전에 북극점 말뚝을 치는 거예요. 치고, 물론 빙판이겠지만은, 여기다가 딱 말뚝에다 새끼를 묶고 사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허리에 딱 묶고. 그러면 요 북극점에서부터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원둘레 내가 알잖아요. 원둘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뚝에서 땡겨놓은 거리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이 R, 그러니까 이 파이 R이 되는지 이 둘레가 계산해 보면 돼요. 계산할 법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거 허리에 메고 저 말뚝에서 여기까지 반지름 걸 알잖아. 근데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2파이 R이 둘레잖아요. 그 둘레가 내가 걸어봤는 그런 횟수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해봤는데 2파이 R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주관을 떴나요? 안 떠도 되는 거예요. 땅을 밟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이 3차원, 이 표면을 안 벗어나고도 우리 표면이 휘어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2파이 R 돌아갔는데 2파이 R보다 크거나 적으면 이거는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우스가 처음 착상을 했고 지구 표면을 안 벗어나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고 그걸로 N차원까지 확장한 게 리만이고 그걸 물리 시스템에 적용한 게 일반 상승 이론이고 됐나요? 그밖에 없어요. 그거 일절 신비도 없어요. 근데 무차이지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3차원 공간, 이 3차원 개미로서 계속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만 살아야 돼요. 왜? 왜냐면 따라서 정확히 다 틀렸어요. 자, 정확히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예.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차원의 그 리만 개미가, 가우스 개미가 딱 봤더니 4차원 수학을 구성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논리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4차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거 여섯 개예요. 예. 네, 저거로 다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걸로서 물리학이 다 통일됐고 이걸로서 E = MC 나왔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입자 물리학이 다 이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요걸 이제 풀어 적을게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X new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new라는 거는 여기서 new라는 거는 new를 0, 1, 2, 3이라 적기도 하고 혹은 T, X, Y, G라고 적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무런 구별 없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걸 쓰면, 이거는 뭐냐 하면 위치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베타. 따라서 사원 베타. 이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포 베타요. 다 이 베타량이에요. 포 베타라 그래요. 사원. 그래서 이걸 뭐냐면 4차원 노테이션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가정에 X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거 꼭 간단해 그러니까 X1, X2, X3, X4가 되고 뭐 그보다는 요건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자, 그 안에 감춰 줘게 그러면. 액 맞다. 다 적어 줘야 되니까요. 결국 내가 예. 자, X를 이렇게 접고. 자, X0가 뭐라 그랬어요? T입니다. 그래서 이건 T하고 콤마 하시고 액 이거면 XYZ니까 바로 XYZ 3차원 공간에 3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렇게 적는 거. 저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존에테이션. 그럼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이에요. 그러면 나면 4차원에서 벡터 A. 이 4원 물리량, 이 벡터 A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 A0, A 벡터. 근데 이거는 뭐냐면 A0가 뭐냐 하면 바로 전자기 포텐셜이 돼요. 이걸 전자기학에서는 파이하고 벡터 포텐셜 A죠. 따라서요. 스칼라 포텐셜. 벡터 포텐셜. 요거는 스칼라량, 시간 스칼라량이고, 이건 벡터량이고. 그래서 뭐냐면, 이 4차원 시공 속에, 시간 성분은 대부분 스칼라량이 되어버리고, 공간 성분은 벡터량으로서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J뉴죠. 전류입니다. 4차원 시공에서 전류입니다. 근데 이걸 3차원으로 포함하면, 3차원 공간에 있는 게 우리 전류를 느끼면 되고, 그보다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J, 이거 그대로 적을게요. J0, J, 어떤 보통 JI 벡터 이렇게 표시해요.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노하고 J 이렇게 적어요. 자, J 벡터. 이걸 전류 벡터예요. 3차원의 전류 벡터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걸 뭐죠? 전류 밀도요. 덴스티요. 예, 네, 전류 밀도.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 밀도의 시간적 변화량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무서운 이야기 나옵니다. P, New 4차원의 모멘텀이요. 자, 따라서 4차원 모멘텀. 4차원 모멘텀을 성분을 보면 자, 여러분 적으세요. P0가 있고 P123가 있을 거 아닙니까? P123가 3차원 공간의 모멘텀이 되고 벡터 모멘텀이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P0가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요.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요. 자, 에너지는 벡터요, 스칼라요. 스칼라잖아. 이제 노테이션 이제 오죠.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오늘 강의 전체보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해요.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고 나면 드디어 4차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따라서 에너지. 에너지가 얼마나 지금 중요했어요. 이 물리 전체를 보는 데서. 근데 알고 봤더니 4차원 모멘텀의 제로 성분. 시간 변화 성분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4차원 모멘텀이 얼마나 큰 양이냐면요. 그 중에 그 시간 성분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공간 성분이 모멘텀이 되고 3차원 모멘텀이 되고.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느낌 와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4원 벡터로 하나로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4원 모멘텀 벡터에 에너지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간 성분의 모멘텀이 피지. 자, 여기서 그 유명 공식이 나와요. 근데 뒤에 적어줄게. 이걸 그대로 적으면 이게 바로 그 공식이 뭐냐면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으면 나온 공식이 뭐죠? 입자 물리학할 때 책 표지에 나왔던 공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 자성은 PC 자성의 MC 자성의 자성. 이게 일반 상대성 E = MC 제곱은 3차원 버전이고 이게 정확한 수식이요. 일반 상대성 E = MC 제곱을 4차원으로 확장한 공식.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공식 하나로서 입자 물리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물리학 다 끝났어요. 무슨, 물리학을 만나야 될 거 다 만났어요. 이거만 알면 돼요. 이 여섯 가지만 이해하시면 물리학 다 끝나요. 근데 이거 이야기 뭐죠? 딱 핵심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비유밖에 없는 거예요. 3차원 물리량을 4차원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3차원에 개발된 물리 시스템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단순한 그게 아니고 3차원에서 해결 못했던 그 모든 문제가 4차원에서 깔끔히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자 폭탄이 나온 거예요. 예. 네.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원자 폭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4차원 시공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 절박함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히 지금 우리 병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확신을 해야 돼요. 네, 확신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DU 지금 우리가 풀었던 진짜 놀라워요. DU도 이렇게 적는 거예요. D0하고 D베타 이거요. 지금 이걸 시간성분 공간성을 분해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이걸 확장할 때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간만유. 와, 이 간만유가 참 대단해요. 간만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도 사원 베타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감마 제로에 감마 i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베타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굳이 적자면 예. 베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니크한 예. 어디 하나 빠졌나? 다 됐죠? 예, 여섯 개, 둘, 어?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 잠깐 보세요. 여섯 개. 저 여섯 개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저 여섯 개를 갖고 물리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 한 학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물리학. 사실은 다 끝났어요. 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 내가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물리학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테이션을 적는 거예요. 이 노테이션을 적고 기껏해 미분 적분 조금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다 분해해보면 다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이쪽에서 요 시스템 내가 잠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요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럼 요쪽에다 적을게요. 저 좀 적게요. 그래서. 그 4원, 4차원, 이거 4원 모멘텀 벡터라 그래요. 예. 4원 모멘텀 벡터 속에는 이게 바로 P0, P벡터가 되고, P0 성분이 에너지가 되고, P0 성분이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차원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쪽에 양자 오퍼레이션, 이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E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제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죠? 이 P0가 뭐라 그랬죠? 다 처음 따라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알아야 될 건 또 요거 하나밖에 없어. 또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 작년도 제가 강의했는 거 기억나나요? 작년도 4시간을 내가 요거 하나를 풀어갖고 저 E 골 MC제곱까지 나온 거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너무나 간단한 학문이요. 알아야 될 거 사실은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요거의 미분 형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뿌리를 보면 요거 하나인 거예요, 요거 하나인 거.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텀이 뭐죠? 시간 텀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첫 번째 텀이 뭐죠? 시간 텀이죠. 제로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미분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 에너지란 말이 다른 말이 얘기야. 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멘텀 P는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마이너스, 아, 이거, 저 I가 빠졌어요. 아,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I 라운드 제로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I, 요렇게 돼요. 자, 이때 H바를 1로 둡니다. 그냥 H바를 1로 둬도 돼요. 이론 전개할 때. 원래는 양자께서 I, H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억나나요? 예. 네. H바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야, 어디 지금 나오면, 요게 바로 여기서 나온 수식이 뭐라 그랬죠? E 자성은 PC 자성의 MC 자성의 자성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이 공식 집어넣는 거야. 이 공식 집어넣으면, 자, 보세요. 오퍼레이터 접으면, 자, I 하면, 저거 뭐죠? 라운드 제로에, 라운드 제로 이렇게 되죠. 됐죠? 자성으로 적어도 되고. 자, 일단 그렇게 적어보세요. 아, 요 수식 전에, 요거다가 C를 1로 둬도 돼요. 요것은 H바를 1로 둔 거예요. 이론 전개할 때 상수기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E 자성은 P
P자성 플러스 M자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거기다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제로에 라운드 제로에 이꼴, 자, 마이너스 델, 다 플러스 R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플러스 M이 되죠. M자성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라운드 제로는 또 뭐하고 같나 하면, 라운드 위에 제로가 같아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적으면, 그렇죠. 요거 하면 되죠. 그렇지. 이거 아니지. 이거 적용하면 마이너스 돼야지. 마이너스 돼야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제로에 라운드 제로에 플러스 델 자성은 M 자성이 되죠. 자, 그걸 조금 변형을 하면, 뭐 조금 이상하다. E자성, P자성. 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아, 잠깐만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거 기가 막혀요. 지금 이거를 보면, 이거는 시간 성분 제곱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공간 성분의 200 부분, 시간 성분의 200 부분이잖아요. 요거를 잘 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요 전체가, 요거 진짜 묘미겠어요. 이 전체를 라운드 U에 라운드 U로 적을 수 있어요. 이 전체가. 자, 이걸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 이게 뭐죠? 라운드 제로에 라운드 제로, 플러스 라운드 1에 라운드 1. 이게 쭉쭉 나가잖아요. 세 개. 그러면 요게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운드 제로에 라운드 제로에 마이너스 델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U에 라운드 U에 이꼴 M이 되고, M 스퀘어가 되고, 이게 라운드 U에 라운드 U에 플러스 M 자성이 여기다 함수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클라인 골든 이퀘션이에요. 조금만 따라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 그대로 지금 적은 거야. 여기다가 함수를 오퍼레이션 측인 거야. 이걸 오퍼레이터라 본 거예요. 이걸 표시로 사각형 이렇게 표시해요. 자문량에서는 이 오퍼레이터.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정확히 뭡니까? 이게 뭐냐면, 델 자성은, 라플라시아는 요거, 요거잖아요. 요거 두 벡터 곱해준 거잖아요. 요거는 뭐죠?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요 P, 요 P잖아요. 그럼 이게 X, 1, 2, 3이잖아요. 요거는 0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 기호는, U는 0, 1, 2, 3 다 있잖아요. 요 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요, 0을 넣으면 요거 되고, 1, 2, 3을 넣으면 요거 되잖아요. 그, 이 노테이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4차원 시공을 요렇게 한 노테이션을 적겠다는 거, 예, 이게. 그래서 요 간단 방이 요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 드디어 뭘 이해할 수 있나 하면, 지금, 저 뭡니까?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라운드 U에 라운드 U 이렇게 쭉 H 나온 거 있죠? 이 아래로 붙는 거. 자, 내가 왜 이걸 써주느냐 하면, 자, 이게, 요 시스템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였어요?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마지막 결론, 다시 그거 적어보면 알아요. 마지막 결론이, D, U에, H에, 아니지. D, U에, D, U에, 파이에, 데그에, D, U, 이 파이였나요? 이거였죠? 제로 동그란 파이였어요? 아, 맞아. 네. 그거 절대 따라가야죠. D, New, 이렇게, 파이에,
전체에 이렇게 됐었잖아. 그 다음에 D new pi. 예. 이렇게 됐죠. 이거에다가 V pi 스퀘어, 이거 우리가 전개했잖아. 이게 바로 뭐죠? 스칼라 입자 이중항에 대한 라플라시안이었잖아요. 라플라시안. 이거 전체 전개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전체 전개하면. 자, 그 수식이,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파샬 U의 H였지. 그렇죠? 2분의 1하고. 자, 그대로 적을게요. H의, 라운드 U의 H의 1 of 8분의 1에 G1 자승의 G2 자승의 제곱에 G new. 자, 요 로테이션 이제 이해하셨죠? 봐요. 위에 붙고 아래 붙고. 요거 위에 붙고 아래 붙고 있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H 플러스 V 스퀘어. 그 다음에 4분의 1에 G2 스퀘어에 자, 어떻게 됐죠? W 마이너스 뉴에 W 플러스 뉴에 아, 그대로 곱해졌죠. 그 뒤에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따로 써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가 붙는다 하면 H 플러스 V의 스퀘어 됐죠. 그리고 요거는 뒤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1 람다의 H 4승의 3HV 자승의 4H 4승의 4H 자승 V 자승. 어디 3승이 하나? 요 3승이었나? 아니? 4승? 예, 그대로죠. 한번 보세요. 대충 이렇게 됐잖아요. 예. 요거에 그럼 정확해요. 자, 이걸, 그래. 4성. 요 3성? 3성이 3성 맞아. 3성 해야 돼. 왜 3성 해야 되느냐 하면, 요 자성통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거는 좀 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요 텀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 보시라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오늘 강의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거가 도대체 이 수학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분모 분자 이렇게 붙잖아요. 어저께 인덱스 아래 위로 붙잖아요. 그 다음 요것도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H3성? 그렇지. H3성 V. H3성 V. 맞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벡터가,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뭐라 그랬죠? 사원 위치 벡터인데, 이게 x0, x1, x2, x3로 표시되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좌표로 쓰면 t, 그 다음에 이게 x, y, g라는 거. 위에 붙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래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래 붙으면,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래 붙으면.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0, 1, 2, 3. 이렇게 밑에 붙어요. 밑에 붙을 때는, 이걸 위로 올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0는 상관이 없어. 시간은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x, 위로 올 때는 마이너스 x1이 돼요. 요거하고 요런 관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수식 풀 때. 요걸 꼭 기억하세요. 위 인덱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x3가 되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용됐죠? x0가 t니까, 네. x0가 t니까 t고, 이거는 x, 바가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이걸 미분을 해보면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미분구의 라운드 U. 자, 저 본론에 나왔어요. 라운드 U는 도대체 뭐냐? 라운드 U. 지금 다 편미분. 파샬 U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대로 적으면, 파샬, 요걸 그대로 적으면, 이 노테이션은 다 주목하세요. 요거 노상 저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이게 라운드 파샬, 라운드 X의 주목. 여기에 위에 붙겠어요? 아래 붙겠어요? 이 뉴가.
사실은 이 일반 상대성이 일어나고 입자 물리학에서 구분해야 되는 어텐션에 요 포인트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헷갈리면 뒤에 처음부터 방향이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뭐냐면 여기서는요, 요게 밑에 붙었으면 밑에부터 잘 들었어요. 요것은 위에 붙여줘야 돼요. 위에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제로부터 하면 라운드 X0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 X1에 라운드, 라운드 X2에 라운드, 라운드 X3에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분자로 옮기면 이거는 지금 요걸 달리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적어둘게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때 요때 헷갈려. 이게 라운드 라운드 아, 요것을 바꿀 필요 없어요. 요는 지금 곧장 요거는 지금 X가 되고 요거는 라운드 라운드 Y가 돼요. 위에 있는 게 뭐죠? 요 위에 있는 게 곧장 골라갔잖아요. 아래에 있으면 볼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라운드 라운드 G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식은 이 부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걸 해보면 요거는 달라져요. 그런 반면에 라운드 U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셜 U는 라운드 X에 뭐다? 밑에 붙는 거예요. 이게 공변 미분, 반변 미분이라 그래요. 예. 밑에 붙으면 이걸 지금 라운드 X에 여그가 아니고 밑에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라운드에 X 밑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 라운드 X에 2. 제가 몇 번 헷갈려봐갖고 지금 요 뿌리를 뽑아드릴게요. 밑에 붙는 거예요. 밑에 붙으니까 이게 XY로 바뀌면 뭐가 되죠? 자, 밑에 붙으니까 XY로 이거 바꿔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위에 붙은 거는 XY 곧장 가는 거예요. 밑에 붙은 거는 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뭐냐면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분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벡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요걸 라운드 제로라 적고, 라운드 제로라 적고, 콤마하고 요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델, 요렇게 적어요. 자, 이게 뭐죠? 편미분이잖아. XYZ 편미잖아. 이게 벡터잖아, 벡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그렇게 적어놨나? 아, 여기 미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아, 여기서 미분, 아, 그 전에 이거 미분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여기 여섯 개만 돼.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적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라운드 제로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리로 확 갈라요. 상대성이 일어나고 입자 물리학에서 요 노테이션 헷갈리면 그거로 다 헷갈려버려요. 요렇게 달라져요. 어쨌든 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밑에 붙느냐, 위에 붙느냐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와요. 근데 다행스럽게 라운드 U의 라운드 U는 라운드 U의 라운드 U하고 같아요. 제로인 경우는 바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공간 벡터, 이 3층 공간 벡터는 방향을 바꾸면 달라져요. 이 상당히 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요거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로 텀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이쪽에도, 예. 예.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공식이. 예. 클라인골 공식. 예. 자, 요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많은 중요한 개념을 이어서 쭉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스칼라 입자, 뭐, 디락 입자 막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거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존인 경우입니다. 보존 입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보면 돼요. 스칼라 보존이 있어요. 스칼라 보존은 무조건하고 뭐냐면 S가 제로입니다. 스핀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스핀이 제로인 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S가 제로고 스핀이 제로고 질량도 제로인 경우,
이 경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골든스톤 보존이라 그래요. 골든스톤 보존.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론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글로벌 대칭이 깨질 때마다 골든스톤 보존이 출현한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골든스톤 정리라 그래요. 물리학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S는 제로인데 M이 non-zero인 경우, 스피는 제로인데 질량은 제로가 아닌 경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힉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힉스 입자라고 그래요. 힉스 보존.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예, 스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스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은 스핀 스페이스에서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인터널 스핀 스페이스에서 오퍼레이터. 간단 그거요. 근데 그건 머릿속에 걸릴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게이지 보존이요. 게이지 보존은 흔히 게이지 입자라고 하는 거죠. 게이지 보존. 예. 게이지 보존은 당연히 S가 얼마? S가 1이요, 1. 스핀 1이요. 자, 그러면 이 게이지 보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S가 1이고, 질량이 0인, 야가 누구죠? 게이지 보존인데, 스핀은 1이고, 질량이 0인 보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포톤이에요. 예. 이 감마하고 또 이 제토 감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포톤 입자예요. 예. 자, 그리고 스피는 1인데 그렇게 게이지 보존이고, 게이지 보존인데 질량이 넌제로인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죠? 예. 네,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 적었어요. W 플러스 입자, W 마이너스 입자, G0 입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분류하고 여러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보존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페르미온은 다 어디 갔느냐? 페르미온은 다 뭉뚱그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디락 입자라 그래요. 자, 디락 보존이라 안 합니다. 디락 보존 안 해요. 그 이야기, 디락 입자라 하고, 그거는 입자예요. 페르미온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 스핀이 얼마? 스핀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예. 질량 다 갖고 있어요. 됐죠?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어요. 여기서도. 예, 표준 모델에서는 중량, 질량, 중성미자 빼고는 다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스핀이 2분의 1이요. 스핀이 2분의 1, 그게 바로 1세대입니다. 1세대가 다 2분의 1이고, 타오까지도, 3세대까지 다 그 기본 입자는 스핀이 2분의 1. 근데 오메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2분의 3이에요. 그런 거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찰나적인 존재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 자, 우리 일상 우주는 딱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깔았어요. 스핀 제로, 스핀 1, 스핀 2분의 1.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표준 모델 입자 물리학 책 보면 스핀 2분의 1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넵톤하고 콕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디락 입자. 그 모든 디락 입자는 바로 이 라그랑지안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제 좀 정리됐나요? 예. 이걸 어떻게 어렵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단순한데. 자, 이 모든 물리 시스템은 이 4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모든 기준은 스핀 갖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전부 다 게이지 심메트리 어쩌고 모든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스핀 스페이스. 따라 스핀 스페이스. 스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울대 교수 썼는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예, 근데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보면. 평면과 스핀 공간에 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론적 양자 역할을 다루는 스핀 공간의 물리학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스핀이, 뭐냐면 인터널,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에서 나온 스핀이요. 우리 팽이 돌아가는 그런 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오늘 강의 저 핵심 이야기는 이런 생각 다 틀렸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는 물리적 시스템을, 지금 4차원 시스템을 머리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들은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걸 확실히 심어줘야 여러분들 4차원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좀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그걸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 생각이 맞고 이런 문제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 우주 자체하고는 독해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성 지구라는 게 우주 전체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데는 없어요. 지구 같은 데는 우주에. 우주의 99.99%는 별인데 그 별은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쪽 이야기들 지금 우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쪽에 전체가 나중에 되면 이쪽에 보세요. 지금 그러면 픽서 메커니즘 이야기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느 다리 끌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이거 큰 다리 잡고 그 코끼리처럼 막 다리 끌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어느 다리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저 방식 탑다운식으로 하는 방식. 탑다운식으로 공부 안 하면 판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될 거 많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공부 못해요. 저거 봤을 때 이쪽은 알아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칭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칭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면 나그랑젠 시스템이 계집 변화를 했는데 바뀌는데 안 바뀌는 그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 뭐에 대한 대칭이냐 물어야 돼요. 나그랑잔 오퍼레이터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 이거요. 나그랑잔 시스템이 바뀌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그랑잔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냐. 델타 S 작용량이 나그랑잔 적분 나그랑잔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나그랑잔이 바뀌지 않을 걸 자꾸 주장하는 그거가 우주의 원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용 최소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최소 작용 법칙. 그게 해밀턴 원리잖아요. 그것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전체 이야기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니까네 4차원 시공이 있다 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요. 단지 그거는 수학과 물리학의 소식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하는 모든 생각들은 틀렸다는 거야. 예. 네. 그거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야기 그럼 입자들이 전체 질량을 갖게 되는 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다시 보면 이 공식을 항상 적어 놓고 보셔야 돼요. 여거는 지금 뭐냐면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 언제든지 암기하시고 언제든지 벽에 붙여놔놓고 여기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질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주가 여기서 생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입자의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어디서 받는가 보세요. 받는 거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V에서 오는 거예요. V 자하성 텀. 이 V 자하성 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진공 기대값이요. 246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 에너지 값에서 힉스 입자도 나와요. 그래서 얻게 된 이 힉스 입자, 요게 힉스 입자입니다. 요 힉스 입자도, 반드시 당연히 이어서 질량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힉스 입자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MH가 루트 이 남다의 보이자성이잖아요. 중요한 건 보이자성, 요기서 얻는 거예요. 보이에서 얻는 거예요. 힉스도 보이에서 질량을 얻는 거예요. 힉스 입자도.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기원은 이 백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백큐에 무엇이냐 하니까 백큐의 포텐셜이에요. 여기서 왔잖아요. 이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파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1 오버 루트 2분의 1에 제로에 H 플러스 V였잖아요. 바로 요거에 있는 요 V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가 어디 있냐면 요거 들어가는 함수잖아요. 요거 들어가는 게 아니요. 물론 요거 있는데 요기서 요거 들어가긴 하는데 요게 저인데 요 함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게 무슨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뭐냐면 스칼라 입자 이중항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원자핵을 다시 갑시다. 우리가 아주 흔한 원자핵을 하나 보여줄게요. 원자핵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핵을 봅시다. 수소 원자핵이 두 개 있다 합시다. 자, 이거 봐주세요. 자, 여기 수소 원자핵이 하나 있어요. 양성자입니다. 여기 양성자가 있어요. 예. 네. 야들이, 지금 어떻게 적었을까? 이게 워낙 중요한, 이렇게. 야들이 지금 막 하는데, 이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양성자 어떻게 돼요? 서로가. 밀어내잖아요. 그럼 핵융합 하려면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줘야 돼요. 얼마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따져주는 문제도 다 포텐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양성자가 있으면 무슨 전자기 쿨롱 포텐셜 있잖아요. 자, 빨리 할게요. 전자기 쿨롱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VR이 전자기 쿨롱 포텐셜이 R의 KE자승입니다. 이게 바로 쿨롱 법칙이잖아요. 네. 자, 이걸 수치를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적어 놓으면 이 원자핵 사이즈잖아요. 자, 원자핵 크기가 얼마냐 하면 원자핵 크기가 10페르미입니다. 1페르미가 나중에 1페르미가 10의 15승 메타예요. 자, 그다음에 이 KE자승 E는 뭐죠? 전기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16승 쿨롱. 이거 다 계산하면 K4파이 입실론 제로입니다. 다 집어넣으면 요 값은 간단히 상수로 계산이 돼요. 이게 얼마냐면 1.44 메가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페르미가 돼요.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원 페르미가 요게 10에 마이너스 15승 메타요. 양성자, 원자핵 사이즈, 원자핵. 양성자 사이즈입니다.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분모 문제 없어지면 이게 얼마냐 하면 그러니까 0.144 메가 일렉트론 볼트 되죠? 그걸 킬로 일렉트론 볼트로 하면 144 케브라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144 킬로.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는 거 굉장히 강한 엑스레이 찍으면 됩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 킬로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러면 엑스레이 쫙 찍잖아요. 예. 그럼 144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요거에 이쪽에 양성자 포텐셜이 갖고 있는 요 에너지요. 포텐셜 에너지요. 그런데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극복해야 돼요. 이 두 입자가 느끼는 포텐셜이잖아요. 두 개 곱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포텐셜 하에 있는 입자 하나하나가 이 포텐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대략 70 케브가 되잖아요. 그럼 좋아. 간단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 양성자는 70 케브만한 에너지를 갖고 가져야만이 쿨롱, 그 70 케브가 쿨롱 포텐셜의 청력에 해당되는 힘이요. 그러면 70 케브보다 더 빨리 에너지를 받으면,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온도로 바꿔줘 볼게요. 자, 온도로 바꿔주는 공식은 뭐냐 하면, 볼츠만 공식인데, 이걸 K,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이거 유명한 공식입니다. 2분의 3의 KBT. 이게 바로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혹시 이 공식 처음 봐요? 자, 이 공식 처음 보면 다시, 내 인생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공식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예. 하여튼 뭐, 인문학 하자. 근데 인문학, 이게 중3 책에 좀 나오는 공식이요. 예. 이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알 수 있는 공식이요. 자연과학 공식 10개를 꽂아내도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뭐냐면, 기체 분자가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라는 그 유명 공식이요. 예. 그러면 이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운동에 70 케브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온도예요, 온도. 절대 온도로 환산, 이 절대 온도. 이 70 기가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온도로 바꾸면 몇 도냐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의 이 운동 에너지에다가 볼트만 상수를 나눠주면 돼요. 자, 우리 다 알았어요, 벌써. 3분의 2의,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죠? 이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에 해당하는 게 70 킬로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10의 몇 성이죠? 10의 4성 일렉트론 볼트. 7만이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빼야지. 7 곱하기 10의 4성이죠. 자, 요거 계산 꼭 한번 해보세요. 7 곱하기 10의 4성 일렉트론 볼트. 자, 볼트만 상수 기억해야 돼요. 얼마냐 하면 6.8 곱하기 10의 5성이요. 8.6인가 6.8인가? 갑자기 안 나. 볼트만 상수가 6.8? 6.8 곱하기 8의 5성이가 그럴 거야. 맞아요. 6.8 맞아요.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퍼 K요. 온도 T. 1도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온도 합시다. K지, 그러니까. 또 K. 그러면, 요게 대략 어디서 자, 요렇게 하면, 요게 대략 하면 얼마쯤 되느냐면, 5 곱하기, 자, 뭐야. 그렇죠. 5 곱하기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의 8성이 돼요. 8성도 K가 돼요. 자, 이게 얼마죠? 5억도예요, 5억도. 5억도. 뭐 도시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5억도 K. 5억도 정도 돼요. 섭씨 5억도. 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섭씨나 합씨나 뭐 몇 도 차이야. 거기다가 5억도도 아니다. 100도도 아니다. 또 올려봐. 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씨로 그냥 해요. 5억도 5억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멈 에너지가 양성자 쿨롱 포텐셜을 극복해야 되는 에너지가 5억도. 그래서 핵융합은 억도 단위의 온도가, 아니 물론 압력을 주면 조금 낮출 수는 있는데 대략 수억도 정도 해야, 1억도도 해야 돼. 3억도 되면 카본 핵융합이 일어나서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저 5천만도, 저 2천만도 이상 넘어가야 그 태양 속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 1억도 단위요. 압력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5억도쯤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가 그 사이에 있는 쿨롱 포텐셜을 극복, 쿨롱 포텐셜을 온도로 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양성자 하나 가는 쿨롱 포텐셜이 5억도예요, 5억도. 이제 됐나요?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쿼크 속의 포텐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당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그냥 그쪽으로 보세요. 요 하나 더. 그럼 양성자 직경이 10에 마이너스 15속 메타인데 이걸 강속도로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33 곱하기 10에 8성 메타 퍼 세크가 강속이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대략 시간 오다가 얼마 나오냐면 10에 마이너스 23성 오다가 나와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짧은 시간 입자들이 무슨 양이냐면요, 양성자 사이즈를 빛이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냐 하면 10에 23성 초 걸려요. 그런 수명이 나와요. 예. 입자 물리학에서 적은 숫자들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들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 피부에 닿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쿨롱 포텐셜 하니까 그 애매한 무슨 물리적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어떡하라? 예. 다 타 죽어요. 그게 바로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우리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의 원자 속에, 양성자 속에, 그 쿼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쿨롱, 그때는 다른 포텐셜입니다. 그 핵 포텐셜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다이나믹스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밀을 이런 수식을 통해서 다 밝혀내는 게 입자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입자 가속계 충돌해가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그 입자 가속 충돌하는데 지난 4시간 강의했잖아요, 작년도에. 그거 안 봤어요. 그거 한번 그 충돌했을 때 나오는 그 데이터량이 미 국회 도서관 얼마나 커요? 그 장서량이 해당된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예. 네. 이런 대칭 원리, 작용량의 원리, 이 몇 가지, 이 전체 이야기를 4차원으로 옮겨놔놓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다 일몽이로 풀리는 거예요.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입자 물리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요. 단지 우리가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갭을 느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4차원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 미분 코드 따라 하면 결론이 속속 나와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